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제가 양산 민들레 쉼터를 다녀왔습니다. 양산 민들레 쉼터에 가가지고요. 강아지들 뛰어노는 모습도 담아왔고요. 또 견산에 있는 모습도 다 담아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축사에, 그 소형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축사를 이번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곧 다음 주쯤에 이제 판넬로 해서 새로운 견사가 시공이 될 거예요. 그럼 내곡에 있는 애들도 다 옮겨오기 위해서 또그 이동식 견사, 그러니까 조립식 견사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제 설치를 하고 지붕 던져서 외국 애들도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런 소식들을 제가 또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은 돈이 안 들어요.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 주변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다른 채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멍멍이 삼촌이면 멍멍이 삼촌, 닉네임이 별이면 멍멍이 삼촌 별. 요런 거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이렇게 멍멍이 삼촌, 도구TV, 뭐, 그 다음, 자기 닉네임, 이렇게. 뭐, 곰돌이면 곰돌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입은 어떻게 하시냐면, 구독 옆에 가입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야, 아빠야. 신났네. 날라다녀. 아이가 좋아. 그래. 삼촌. 그래. 니도 삼촌 좋아해, 그죠? 이리 와봐. 둘다 딸내미 같은데? 아니 엄마 딸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딸이니까 둘다 딸이지. 둘 다. 아니 엄마가 딸이니까 둘다 딸이지. 그래가 엄마 진짜. 40에서 60 나와주면 되고 뒤에는 어차피 막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예. 판넬을 안 사고 예. 그냥 어쩌도. 예. 3에다 40 정도. 예, 40이나 60 하면 돼.